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육남 교수입니다. 이번 강연은 진화에 관한 것이잖아요. 진화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화석으로 진화의 커다란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연은 특히 이 척추동물 화석을 기반으로 해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큰 변화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보면 공룡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찰스 다윈 이후에 독일의 졸레노펜 라임스톤에서 콤소그나투스라고 하는 공룡 화석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공룡 화석과 시조새 화석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토마스 헉슬리는 바로 이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대변해주는 아주 좋은 화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룡은 새입니다. 제 강연에서도 나오겠지만,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로 분류되는 포유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새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거든요. 한만 종의 새들이 살고 있고, 우리 포유류는 한 6천 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는 공룡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공룡에서 깃털이 있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정설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논란의 종지부는 이미 찍은 상태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깃털 공룡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깃털이 공룡뿐만 아니라 익룡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공룡과 익룡을 포함하는 그룹보다도 더 원시적인 파충류에서도 깃털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깃털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새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육식 공룡들이나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초식 공룡에도 깃털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공룡들을 뭐 파충류의 악어 같은 그런 피부로 많이 묘사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깃털이 달린 파충류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도 반영이 됐죠. 그래서 요새 주라기 월드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드디어 벨로키랩터가 맨피부가 아닌 깃털이 달린 그런 것으로 복원이 됐죠. 이런 것들은 최근에 과학적인 논문들을 잘 반영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룡 화석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이제 가장 단단한 이빨, 그리고 뼈 화석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간혹 가다 피부 화석이 지층에 찍혀서 피부에 패턴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내장 같은 부드러운 소프트 파트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리 그 손톱, 발톱처럼 케라틴질의 그런 피부들은 화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갑옷공룡의 어떤 커다란 더말스쿳이나 이런 피부, 갑옷 같은 것들은 화석으로 잘 남고요. 또 깃털도 굉장히 질긴 피부 조직이에요. 어떤 근육보다는 부패에 더 강하거든요. 다른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깃털 자국이 남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단 공룡이 살던 그 지구의 환경이 오늘과가 다르고요. 공룡이 그때 한창 덩치를 키우던 주라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자식물이 많았거든요. 높은 곳에 있는 나무를 먹기 위해서 초식공룡들이 덩치가 커진 것이고요. 그것을 잡아먹는 육식공룡들도 덩달아 덩치가 커진 것이지요. 게다가 파충류는 해부학적으로 뼈 단면에 골단이라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만 좋으면 계속 뼈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은 일단 신체적으로 환경만 좋고 먹을 것만 풍부하다면 계속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고요. 포유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동물은 우리 포유류예요. 지금도 살고 있죠.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공룡보다 더 크거든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크릴을 3.6톤이나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덩치가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글쎄요, 우리가 어떤 스케일로 지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당시 공룡들이 활동하던 무대인 중생대 시간에는 지금처럼 대서양이 그렇게 크게 많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많은 대륙들이 붙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굉장히 큰 동물이거든요. 사실 포유류 중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긴 하지만, 공룡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여기가 비좁다, 딴 행성으로 이사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당시 중생대에 파충류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 포유류처럼 그렇게 곳곳에 니치에 들어가서 어떤 쥐처럼 이렇게 완전하게 다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들이 공룡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땅이 비좁아서 못 살았다, 그럴 걱정은 뭐안 해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공룡이 지구상에서 생존한 기간이 1억 6천만 년이에요.
물론 새를 제외하고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20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공룡들이 지구상에서 잘 생존하면서 살았거든요. 만약에 백악기말 운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도의 대칸 고원에서 엄청난 화산 폭발이 없었더라면, 환경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공룡들은 계속 진화를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공룡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공룡 시대가 끝나지 않았고 신생대 들어서 포유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인 포유류가 진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포함된 영장류도 진화되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우리 인간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인데, 진화를 찰스 다윈은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으로 이런 진화에 작용되는지를, 공룡의 멸종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간까지 오는 이런 새로운 라인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공룡들도 당연히 데이트는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발자국이 이 나라에 많이 남은 이유는 발자국이 남겨지는 환경과 공룡뼈가 남겨지는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중생대 지층이 대부분 백악기 지층인데, 경상도 지역하고 뭐 전라도 지역, 뭐 충청도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전부 다 육성층이에요. 그러니까 공룡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죠. 해안가 따라서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경남 고성 지역, 전남 해남 지역 이런 곳에서. 그런데 그런 곳들이 대부분 다 호숫가 퇴석층이었어요. 바닥에서 아무리 우리가 뛰고 춤을 춘다고 해도 발자국이 찍혀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겨지기 위해서는 퇴적물에 약간 수분이 있어야 돼요. 호숫가는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르고 질퍽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 곳을 따라서 공룡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초식 공룡들은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빽빽하게 숲이 있는 이런 수풀을 걷는 것보다 물가를 따라서 걷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숫가에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찍히게 됩니다. 계속 그것들이 모이면서 발자국이 많이 발견이 된 거고요. 반면에 공룡알도 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의외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한 12군데 이상에서 공룡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600개 이상의 공룡알들이 발견됐고요. 흥미로운 뭐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룡알이나 공룡 발자국은 흔적 화석입니다. 공룡 자체 화석은 아닌 거죠. 공룡알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존되는 이유는, 어떤 환경에서 공룡알 둥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홍수가 와서, 장마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와서 둥지를 덮게 되면은 공룡알은 그냥 퇴적 속에 묻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공룡알 둥지를 지키고 있었던 어미 공룡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얘는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룡알이나 발자국이나 공룡뼈와 같이 함께 어소시에이션 돼서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룡뼈가 나오는 지층은 호숫가 퇴적층보다는 강에서 쌓인 지층에서 이제 공룡뼈 화석들이 산출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중생대 퇴적층에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것이 노출된 곳도 많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뭐 이 해안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내륙 쪽을 보게 되면 외국 사람들이 오면 오, 정글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중생대 이후에 아시아의 연변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각 변동을 받아서 암석도 단단해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뼈도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공룡 화석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못 찾아서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발굴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공룡들이 계속 발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주라기 공원이 처음 나왔을 때 1993년에 땅속을 들여다보는 기계를 팡 쏴서 공룡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뭐 모니터에 딱 보고 이제 발굴을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공룡이 묻혀있는 곳들이 대부분 산악지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쓸 수도 없고요. 공룡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각 대륙에, 각 나라에 어느 시대에 어떤 지층, 즉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게 무슨 암석으로 돼 있고 이게 육지에서 쌓인 퇴적암인지 바다에서 쌓인 퇴적암인지를 표시해주는 지질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중생대 지층이면서 육지에서 퇴적암이 쌓인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아마존의 정글 같은 곳이면 사실은 공룡을 찾기 어렵겠죠. 지층이 드러나지 않고 빽빽하게 숲으로 덮여있는 곳에서는 화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황무지들, 오지, 풀, 나무들이 없이 배드랜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 중생대 퇴적층이 잘 드러난 곳,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공룡 화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북미 대륙, 아시아에서는 몽골과 중국,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도가 가장 큰 공룡 화석지입니다. 대부분 그런 곳을 찾아가죠.